서귀포시 남원읍 위미항입니다. 예, 이 위미항은 1986년에 이미 국가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. 예, 여기 보면은 가드리 양식장도 있고, 예, 여기가 낚시하기 참 좋지요. 방파제가 별로 위험하지는 않고 바람도 막아주고, 아, 좋은 낚시꾼들이 참 좋아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. 네. 저기 멀리 노트도 몇 대 장박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저 멀리 보면 안라산이 오른쪽에 있는 게 섭섬이라고 합니다. 서귀포시에서 바로 보이는 섭섬이고요. 특이한 거는 여기 지기도라고 하는 아주 평평한 섬이 보이죠? 그럼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. 안 보일지 몰라서. 이렇게 섬이 납작하죠? 최고 높이가 18m. 낚시꾼들은 이곳에 가서 낚시를 하고 있고, 이 섬이 그래도 나무가 울창하다고 하네요. 지기도 특이하게 보입니다. 여기는 올레길 제5코스로서 해안 경관이 대한민국 최고 뛰어나다고는 합니다. 금호 리조트도 보이고, 여기서 낚시를 하다가 못 잡으면 수협에서 운영하는 위미항 하루의 센터가 있습니다. 상당히 싸더라고요. 네. 닭 한 마리가 13만원, 1kg 13만원, 능성어 8만원.